남자를 조심해야 돼요. 하반기 들어서는 남자를 이제 조심을 안 하면은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지. 네, 저번에 이제 하반기에 좀 좋은 팁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다면 또 어떤 띠가 있어요? 돼지띠, 양띠, 원숭이띠요. 돼지띠, 양띠, 원숭이띠 이렇게. 그럼 먼저 돼지띠부터 좀 어떤 부분을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여자분의 돼지띠라고 하면은 27살일 거예요. 네, 맞아요.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. 하반기 들어서는 남자를 이제 조심을 안 하면은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몸도 많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나올 거예요. 만약에 남자를 조심 안 하시면 남자가 이제 만약에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에요. 다 남자를 조심 안 하면. 아, 그럼 남자 좀 만나는 걸 하반기에는 좀 조심해야죠. 예, 하반기는 이제 6월 달부터는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12월 달까지는 확실하게 남자를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돼지띠 여자분들은 그 반대로 이제 남자 돼지띠들은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 또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. 그게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. 제일로 안 좋은 게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. 하반기에. 네, 학생들이라든지. 그 반대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. 그분들도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. 하반기 들어서는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뭔가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취직 준비에서는 에러 사항이 많을 거예요. 하반기 들어서는 이 남자분들은 좀 사람 조심, 네. 구설 조심, 네, 구설 조심. 그리고 또 다음 띠. 다음 띠는 원숭이 띠요. 여자분들부터 좀 조심해야 되는데. 이제 원숭이 띠 여자분들은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혼을 조심해야 돼요. 이별수, 집안의 풍파를 조심해야 돼요. 가정이 됐든 이제 부모님, 양가 부모님이 됐든 전체적으로 가정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자식들이랑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. 그럼 이럴 때 이 원숭이 때 여자분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? 절대로 고집 부리면 안 돼요. 저 이제 가족들한테는 져준다고 봐야 돼요. 오케이. 그리고 남자분들 원숭이 띠. 이제 원숭이 띠 남자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들에서는 부모님들 건강은 조심해야 돼요. 건강 물론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건강은 조심해야 돼요.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은 이제 유전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. 하반기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지면 금전도 당연히 이제 크게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마지막 띠. 이제 제일로 조심할 거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. 관제를 조심해야 돼요. 네. 잘하면은 감옥에도 갈 수 있는. 정말 안 좋은 띠, 올해 하반기 들어서 안 좋은 띠가 돼요. 남자 여자 상관없고. 네, 전체적으로 관제를 조심해야 돼요. 그러니까 좀 관제를 조심해야 될 때는 좀 할 수 있는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? 네, 관제 부적이라는 게 있는데 관제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심하게 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특히 범띠 분들은. 그래서 관제 부적을 좀 몸에 지니고 나시는 걸 추천드려요. 마지막으로 이 띠 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 좋은 상황이 들어서 오시는 것보다 안 좋은 상황이 들어서기 전에 와서 그거를 막고 좀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미리 하반기에 오기 전에 이렇게 좀 뽑아주신 띠들은 한 번쯤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또 막아야 될 게 있으면 미리 막고 가면은 훨씬 더 좋다 말씀이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